자, 80번. What,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은, 아, 요거, 에단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에단스 A and B. 아, 굳이 보스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요. 우리 advance 이렇게 써보세요. 독해할 때 종종 나와요. A and B. 얘가 그냥 보스 A and B야. A 하면서도 B 하다라는 얘기죠. 연구원들이 발견한 게 놀라우면서도 기대, 예상되는 것이었다. 예견됐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놀라운 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상되었다는 얘기는. 자, 나사의 카즈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우주 배우 탐사, 새털라이트, 위성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 놀라운 걸 발견했겠죠. 그치? 자, 여기는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요? 형광펜칠 하세요. 놀라운 걸 발견했겠죠. 하지만 예상했던 걸 발견해야 됩니다. 듣보잡을 발견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증거는 뭐냐? 아, 동격이죠? 증거. 이렇게 해서. 동격. 우주가 자, 디드 요렇게 임팩트 사실상 시작했다는 거야. 프라이미벌 원시의라는 뜻이고요. 원시 폭발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폭발은 뭐로서 빅뱅으로서 알려진 원시 폭발과 함께 시작했다. 자, 그럼 놀라우면서도 기대되는 건몇 번일까요? 정답 2번이죠? 랜드마크 콘서트! 모두의 마블, 모두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각나지, 그치? 랜드마크, 획기적인이란 뜻이죠? 또는, 이제 획기적인 어떤 건물, 같은 거, 또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고요. 획기적인 사건, 역사적 건물, 이런 것들, 또는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다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unidentified, 뭐, 이거 미확인물체 할 때, UFO에서 U가 unidentified죠?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된 이란 뜻이고, 요거 10원 별표하세요. 요것도 우리 이제 독해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추천서라고 쓰세요. 추천서. 또는 추천의 글. 또는 1번, 2번, 존경, 감사의 표시로, 전하는 기념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수요일 날 되면은 영진이 어디 가? 수학여행 가죠. 그치? 무인에 간다 그랬지. 무인에 가면 누가 생각나요?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생각날 거야. 바로 나겠죠. 그쵸? 그러면 영진이가 뭘 사다 주는 거야. 그것도 테스트 선물이라고. 그치?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돈으로 메꾸게 해주세요. 테스티모니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고. 우리 프라이미벌에서 이 프라임이라는 게 붙었잖아. 어디 있냐? 여기 프라임이 붙으면 얘는 퍼스트라는 어순이에요. 퍼스트. 처음이라는 어순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